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글은 오늘 하는 일들이 쌓이고 쌓여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알렉산드로 스토타드. 감사 스마일도 정말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뭐, 그냥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 꾸준함이, 과연 내년, 내후년,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감사 스마일이 증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에게 댓글뿐만 아니라 많은 전화, 뭐 카톡, 문자, 이메일 정말 많은 분들이 창릉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 문의를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제 방송만 꾸준하게 구독과 뭐 알람 설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창릉 관련해가지고 아니면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꾸준하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진짜 이렇게 준비를 갖다 해 오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관련해가지고 공공분양주택이라든지 창릉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정말 우연찮게 뭐 추천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실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오늘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이 이제 이게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S3블록 같은 경우에는 나눔형이거든요. 나눔형. 근데 나눔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청년과 신혼부부에 많은 이렇게 배분을 했고요.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하고 그리고 이제 노부모, 기간 추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청년이 아예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떤 청약 전략을 갖다 수립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각자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에게 창릉 3기 신도시 분양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라든지 3기 신도시 Q&A 그런 청약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래도 좀 모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감사 스마일에게 문의를 주시거나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료가 유료입니다. 유료. 무료 아닙니다. 절대 무료. 그러니까 유료라는 말씀 드리고 관련해가지고 정말 이런 것까지 다 본인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를 찾아오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또 뒤에 있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창릉 S3블록에 대해서는 감사 스마일은 내 종잣돈이 없고 또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계약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창릉 S3블록 청약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일반형이 있습니다. 창릉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경향의 이충진 기자님의 기사 LH 고향 창릉 S3블록 나눔형 2월 6일부터 사전 청약 접수 실시한다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창릉이라든지 3기 신도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 TV를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창릉에 관련해가지고 소식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고향 창릉 S3블록 공공분양 나눔형 877호에 대해서 2월 6일부터 사전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의 지원을 위해서 이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에 따라서 처음 공급되는 변경된 청약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조건이고 많은 분들이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창릉은 하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 청약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최대 5억 원까지 1.9에서 3%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무상은 아니지만 정말 싸게 임대주택이 아닌
내 집을 갖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향 창릉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 경계까지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앞으로 용산 시대가 될 겁니다. 이제 강남도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용산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 시대 근처에 있는 서울 중심하고도 가깝고, 더 나아가서 신도시 모든 것들이 다 새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거를 좋아합니다. 집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서 하다못해 공원들까지도 다 새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GTX-A가 창릉역이 예정되어 있고, 뭐 빠르면 뭐 2026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2026년에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고 2027년이나 2028년 어찌됐든 간에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전에 창릉역이 개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생활환경 인프라도 정말 뛰어나고요. 스타필드 고양이나 롯데아울렛, 그 다음에 은평 성모 병원까지,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3기 신도시 내에 또 병원들도 또 들어올 거고, 모든 것들이 새거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그러니까 이해가 너무너무 쉬울 것 같고, 우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특히 1기 신도시에서 살았던 분들, 2기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3기 신도시의 파급 효과가 정말 클 것이다 라는 것들은 제가 입이 아픕니다, 말을 하면. 그리고 지금 일산의 1기 신도시도 지금 30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고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창릉에 와서 어찌됐든 간에 사셔야 됩니다. 부수고 새로 지을 동안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릉이 상당히 그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를 끼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전 청약이 2월 6일부터 특별 공급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 공급이 13일부터 17일까지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사전 청약 홈페이지라든지 감사 스마일이 집중 분석, 감사 스마일이 창릉에서 3블록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많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진다, 금리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약금은 아마 2025년이나 2026년 10%만 준비하시면 되고, 더 나가서 이제 이 집을 갖다가 5억이라고 하면 내 돈은 1억만 있으면 내 집을 갖다가 정말 편안하게 정말 살 수 있다. 앞으로 이제 2030년 정도에 이제 2029년에 2030년도에 입주를 할 텐데, 그때 가서 보시면 지금 이 분양가가 정말 착한 분양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기서 제가 방송을 마치게 되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또 감사스마일TV의 애청자분들이 저에게 창릉 신도시 블록별 분양 형태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감사스마일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고양시 부동산 이야기 카페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부동산 정보 좀 공유하시고 나누실 분들 있으시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양시 올댓 고양이라는 부동산 카페가 있는데, 여기도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제가 2년 전, 3년 전에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에 이 창릉 신도시 블록별 분양 형태를 먼저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들어가셔가지고 창릉 신도시 블록별 분양 형태 관련해가지고 아마 그 영상은 아마 1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영상 보시게 되면 이 관보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공동주택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신혼희망타운이 보이시죠? A8블럭, 그 다음에 A4블럭 신혼희망타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관보를 갖다가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되고, 지금 많은 분들이 S3블럭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가 원래 계획은 민간분양이었어요. 민간분양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눔형으로 해가지고 청년 원가주택으로 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S1블럭부터 해가지고 S12블럭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S자가 들어가는 거는 혼합입니다. 혼합. 그러니까 60제곱 이하, 그리고 85제곱 이하로 해가지고 중소형부터 해가지고 중대형까지, 그러니까 국민주택으로 해가지고 단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형도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중형까지 같이 들어가는 이런 게 S, 그래서 혼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공공분양도 들어가고 민간분양도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S1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 S2는 민간분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변경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물어보시는 뭐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도 M1부터 M6까지, 그리고 공공복합 PM부터 PM4까지, 중심복합 CM1에서 CM6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민간분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주상복합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올 하반기에 B5블럭하고 S11블럭을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여기 이걸 보니까 B5블럭이 아니라
S11 블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아마 일반형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S11 블록에 보면 세대수가 659세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올 하반기에 일반형으로 해서 분양하는 그 분양 세대수가 600세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일반형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창릉에 이제 일반형을 갖다 공급하는 블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S11 블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게 되면 B5 블럭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지금 보시면 395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창릉 3기 신도시 지도를 보면서 좀 분양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에 창릉천 기준으로 해서 GTX역 기준으로 해서 왼쪽 편이 이제 아마 창릉 신도시 1단계로 지금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최초에 S5블럭이나 S6블럭, A4블럭이 이제 신호희망타워까지 가지고 먼저 사전 청약을 했었고 그 뒤에 S1과 S4블럭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전 청약하는 게 S3블럭인데 이게 1단계예요. 이게 아무리 빨라야 2028년, 2029년이고 이제 GTX역 아래쪽 남쪽 방향으로 화전역을 끼고 있는 아래쪽에 고양선 1역이 들어가는 데가 2단계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B5블럭과 S11블럭이 올 하반기에 이제 일반형으로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B5블럭은 세대수가 한 4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600세대로 만약 일반형을 한다라고 하면 S11블럭이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11블럭은 뭐 초등학교도 있고 앞에 이제 망월산 또 있어서 정말 좋은데 GTX역까지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S11블럭이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S3블럭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걸 갖다 내가 청약을 해야 되느냐 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종잣돈이 없으시거나 신혼희망 그러니까 신혼 부부이시거나 아니면 미혼 청년이신 분들은 S3블럭을 갖다가 청약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미혼 청년 같은 경우는 일반형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애 최초라든지 다자녀, 기관 추천, 일반 공급, 신혼부부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만약에 신혼부부인데 내가 조금 경쟁력이 좀 낮다라고 하시면 S3블럭을 해가지고 먼저 당첨을 하시고 창 3기 신도시를 기다리라는 말씀드리고 나는 LH랑 나누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올 하반기에 일반형으로 청약을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자 스마일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2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릉 신도시에 이렇게 공급을 한다. 그리고 공공분양보다 민간분양이 더 많이 분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임대가 더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관보를 보고 3만 8천 세대 중에서 거의 한 2만 세대 이상이 민간 분양 및 공공 분양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6대 4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 임대를 좀 줄이고 공공 분양이라든지 또 LH랑 또 세워하는 이런 나눔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선택형을 갖다가 더 많이 지금 LH나 아니면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공급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창릉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니까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만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값이 하락한다. 제가 2009년도 10년도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뭐 지금 수도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가 정말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창릉이 입주할 때쯤 되게 되면 정말 지금보다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객관적으로 내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S3블록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냉정하게 민간 분양이 분양가가 여기가 7억이 넘어갈 거고 8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내 현실과 맞지 않으면 저는 공공 분양도 나쁘지 않으니까 공공 분양 특히 LH를 나누는 걸 좀 꺼려 하시면 뭐 오늘 하반기에 S11블록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감사 스마일도 2009년도에 제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분양을 갖다 받았을 때도 내가 여기보다 더 떨어질 건 아니라는 확신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집이라는 게 내가 뭐 계속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든 뭐 오르든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집값이 떨어지고 지금의 5억짜리 아파트가 2억이 되고 뭐 3억짜리 아파트가 1억이 되고 이런 걸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분양 받으시면 절대 안 되고, 지금 원룸의 그 임대료도 50만 원짜리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임대료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S3블럭 청약을 하지 말라고 인터넷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상릉에 만약에 3만 세대가 아니라 10만 세대가 공급한다라고 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상릉에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3만 8천 세대 중에 2만 세대가 안 돼요. 근데 2만 세대 중에 내가 내 몫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들이 중심을 좀 가지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저에게 청약 상담을 갖다가 희망을 하신다라고 해서 이제 약속을 잡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갖다 펑크 내신 분들 꽤 많으세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유료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더욱 안 오세요. 근데 너무 공짜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무료로 제가 뭐 재작년까지만 상담해 드렸지만 무료와 유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짜를 좋아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본인이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본인이 공부를 갖다 하다가 막히면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저는 대면 상담을 갖다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본인이, 세상에 제가 살다 보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간과 노력을 갖다가 내가 없는 분들은 돈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근데 시간과 노력이, 만약에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 시간과 노력을 갖다 들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여기가 핵심 포인트인데, 창릉 3기 신도시, 제가 지금 이 지도를 갖다 띄워서 이야기 드리는데, 이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는, 지금 뭐 토지 보상이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겠지만, 아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리고 특히 고양시, 그리고 뭐 파주시, 더 나가서 뭐 김포시, 인천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메가 신도시가 될 겁니다. 감사 스마일도, 창릉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런 평지에 망월산이라든지 뭐 창릉천이라든지 한강까지 연결되면서 이런 도심과 가까운 이런 신도시가 없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일산, 그러니까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보다 더 좋은 입지에 3기 신도시가 들어가는데,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하남 교산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부천 대장이라든지 인천 계양보다는 월등히 입지적으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지에 이렇게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소원흥 서삼릉 그리고 이케아 고향, 스타필드 고향, 앞으로 이제 여기가 군사보유구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3기 신도시에는 원픽입니다. 그러니까 창릉이 가장 좋아질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GTX라든지 신분당선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 BRT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정말 좋아질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의 그런 기로에 섰을 때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창릉 S3블럭 나누면 이 앞에 뭐 도로가 있고 뭐 교속도로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집어치우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장점만 보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현장에서 13년 동안 제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신도시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뉴타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탄 신도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운정 신도시를 보면서, 김포항 신도시를 보면서 창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창릉은 정말 원픽입니다. 그래서 창릉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올 하반기에 B5블럭하고 S11블럭 중에서는 S11블럭의 600세대 정도가 일반형으로 분양이 될 것이다. 공공 분양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개인 건강을 잘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